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우연찮게 하게 됐습니다. 뭐 유튜브를 우연찮게 하게 됐고, 뭐 어느덧 한 1년 반 정도 하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구독자 수는 뭐 고작 한1300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죠. 뭐 10분 전후, 뭐 8분에서 한 10분, 한 12분 정도 되는 짧은 뭐 영상 주제를 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구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뭐 부동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주식 얘기하기도 하고 뭐책 읽은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두서없이 이런저런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제 말을 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숫자를 좀 가지고 좀 분석적인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뭐 안방에서 뭐 마구 찌꺼린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너무 성의 없이 얘기한다. 뭐 말투가 북한 말투다라고 얘기한 이들도 있고 뭐 많은 비방들도 하고 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유튜브를 하나 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살아온 이제 그날 그날의 기억들을 뭐 일기장에 일기를 적을 수도 있지만 유튜브 영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남기면 나중에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 내가 저 당시에 저런 생각을 했구나 저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긴다라는 거죠. 어쩌면 저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당장 말고요. 한 10년, 20년 뒤쯤에 구독자가 조금 지금보다 좀더 되고 뭐 봐주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서 광고 수익으로 월에 한 50만 원 정도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장은 아니고요. 한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 지금은 좀 어려워도 그때쯤 되면 되지 않을까? 뭐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그때 안 되더라도 어쩔 겁니까? 뭐안 돼도 하는 거죠. 블로그도 해봤고 뭐 유튜브도 지금 이렇게 얼굴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참 쉽지는 않았지만 이래저래 하고 있다. 뭐 그만으로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은 거죠. 뭐 이걸 해가지고 제가 뭐 엄청나게 광고 수익을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략 저는 지금 현재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 모르길 바라고요. 알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뭐 얼굴 가리고 하지. 그럼 얼굴 왜 내려놓고 하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뭐 그래도 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뭐제 자신에게 조금 더 그래도 부담감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서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약속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떻게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그래도 구독 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요. 제가 이제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다 보니까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뭐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뭐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도 조회수가 별로 없고요. 참 희한한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 남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뭐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 부동산 얘기하면은 되게 많이 사람들이 봐주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뭐 그리고 뭐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뭐 아주 뛰어난 뭐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뭐 입지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전혀 없고 그냥 교작 제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들어본 얘기들, 혹은 댓글 내용들, 남들이 한 얘기들 좀 편집해가지고 그냥 얘기한 정도인 거죠. 저도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 영상들을 좀 압축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뭐내 생각을 담을 때도 있고, 언론에 이제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저라고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뭐그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뭐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제가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요. 제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름의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말투를 고치고 싶은데 말투 잘안 고쳐집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은 할 텐데 억양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죠. 뭐 외모가 저한테 뭐 별로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사람들 관련해서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성형 수술을 할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제가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댓글에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 혹은 이렇게 저한테 욕설 하시는 분들 관련해서는 뭐 때때로는 뭐 차단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뭐 나름 그래도 뭐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처음보다는 멘탈이 조금은 나아지긴 했는데 아 이것 또한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주식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제 댓글로 엄청 이렇게 화를 내시다가 어떤 분이 아뭐 구독자 수도 적고 조회수도 적네. 저 조회수 빨려고 일부러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네. 근데 네가 말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렇게 된걸 하는구나. 대략 구독자 수가 적고 조회수가 적기 때문에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진 않더라. 이런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뭐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주식 관련해서 얘기하든, 구독자 수가 적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전파력이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뭐 안방에서, 방구석에서, 구질구질하게 혼자서 그냥 하는 찌꺼리는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된다, 개소리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개소리 정도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다 뭐 제가 말하는 걸 특달같이 달라들어서 제 이상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저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아 저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요 정도로 봐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뭐 이런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좀 느리게 움직이는 스타일인 거고, 좀 진득하게 뭔가를 좀 오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21년째, 중간에 그만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요. 뭐 재테크도 그닥 제대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좋았던 기억보다 안 좋았던 기억이 더 많고 후회스러운 모습들이 더 많고요. 직장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투자라고 하는 걸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중간만 가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는 걸 더더욱 많이 느끼는 거죠. 직장인, 그러니까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하고 싶어서, 그 카테고리도 앞으로는 좀 의식적으로 좀 갖춰 나가야겠다. 다만 이제 주제, 이 화두를 좀못 잡아가지고 우왕좌왕할 때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오늘은 이제 내일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조금씩은 틈틈이 짜투리 시간에 좀더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하고요. 예. 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래도 유튜브 영상에 이제 앞에 인트로, 썸네일 만드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화면을 해서 만드는 것들 또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구독해주시는 분들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것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참 저한테는 큰 도전이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 어눌하다고 하는 이 말투도, 그리고 표정도, 뭐 여러 가지들도 지금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나이는 들어서 얼굴은 쪼글쪼글해지겠지만,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뭐 계속 이렇게 날마다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만년부장이기 때문에 그 만년부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도 주저리 주저리 좀 얘기하는 또한 카테고리도 갖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없지만 이래저래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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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5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20년 쌓이면 그래도 뭐라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뭐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산다 그래서 너 똑바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 이도 있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는 분도 있고, 한심하다고 얘기하고 찌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 거죠. 누군가는 저의 이 한심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상황을 파악 못해서 잘못 전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김없이 비판해 주시면 좋고요. 이래저래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참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나름 그래도 배운 것들이 있더라, 또 앞으로 배워나가야 될 것도 많더라,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보면서 또 계속 배워나가고 또 공부할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죠. 당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시간이 앞으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적어도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 있는 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살아가는 이제 저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확실한 건 뭐다, 끊이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두벅두벅 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 뭐 이래저래 요트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많은 구독해주시는 분,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쩌면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해오면서 배우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한두 줄의 글이지만 그 한두 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는 거죠. 십몇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 저 미국에서 이제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인데
이제 가장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지내시는 분들의 이야기. 이런저런 뭐 아주 깊이 있게는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운다라는 거. 이건 유튜브 채널이 아니었으면 제가 절대로 얻지 못할 그런 수확인 거죠.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참 한심하지만 그래도 저의 영상을 들어주시고 저에게 비판도 해주시고 또 저에게 응원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댓글도 악플도 저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나아지는 제 자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어느 누군가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을 제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조금은 덜 힘들고 좀 더 수월하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리고 항상 자신의 자리를 자기 것을 쉽게 남한테 뺏기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 잘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왜 이거,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좀 더 잘 유지해가면서 죽을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뭐 저는 뭐 구독자 뭐 10만 뭐 유튜버 뭐 20만 유튜버 이딴 거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뭐 저런 놈도 있구나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매일같이 영상을 아침에 3개 언제든 오후에 3개 해서 한 6개 정도씩은 올리는 걸 저의 루틴이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뭐 양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는 질이 좀 엉망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름 그래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을지 고민을 한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